결국 뭐 돈과 세금도 돈의 문제고 돈이 목적인 범죄가 많거든요. 범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 아닐까요? 돈 때문이죠. 네. 근데 정말 돈 때문에 생기는 범죄 중에 가장 뭔가 악질적인 범죄, 청부 범죄인 것 같아요. 네. 청부 살인 뭐. 근데 이 청부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후불이 없어요. 그렇죠. 다 성금입니다. 네. 선불 지급하기 때문에 청부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계좌수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고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청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네?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필요해요? 네,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치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이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뭐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뭐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그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세 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겐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자백하고.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시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 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업이었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아, 네가 안 하면 형이 이제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 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통 친구한테 했지만은 이런 업체를 통해서 범죄를 의뢰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나요? 흥신소나 뭐 심부름센터 이런 데가 이제 범행을 해주는 대신 해주는 돈을 받고 해주는 거죠. 보통은 이런 흥신소 업체나 심부름센터가 어떤 일에 많이 활용이 되냐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이다. 상대방의 어떤 비위나 불륜 행위 이런 거를 좀 자료를 확보하고 싶다 해서 부탁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강력 범죄도 돈만 주면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한 취재진이 청부 범죄를 부탁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대부분 뭐 배우자 뒷조사 정도만 한다고 했지만 어떤 곳들은 청부 폭력도 하겠다라고 나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청부 업자들의 광고 글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계정인데 광고에 적힌 방법을 통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청부 대상의 직업, 나이 등 조건에 따라 노래 비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청구살이 아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요. 청구 폭행은 뭐 수도 없이 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 되죠. 이제 살인 같은 건 8천에서 1억 정도. 사람을 불구로 만들 생각을 가능하다는 것도 놀랍고 그 생각 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네. 당연히 그렇죠.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 그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는 그 피해자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완전 모르는 사람.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사는 반드시 잡혀요. 그 피해자의 주변 수사를 하면 동기가 분명히 나오니까 잡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나요? 예,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두 명이 있었고요.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 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 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 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 와라. 심부름 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 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 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 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살해됐습니다. 내가 갑자기 막 그래서 버리 그래 버리니까 제가 막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해외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에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보고, 근데 전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왜 그러니까 보이는?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이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 아기의 생사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곤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예.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그렇죠, 양쪽 다. 김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씨 친자식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그렇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은 A와 B씨는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과 너무 다른데요.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 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그렇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 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좀 변호하신 스토킹. 적이 있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네네.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자,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네.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네.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네.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네.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아 근데 일단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아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 흥신소와도 연결이 네.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네.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네.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살이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하죠.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아,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너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아니, 이해하지 않으시죠? 이런 네. 전력이 있는 사람이 네. 또 네네.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 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단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면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네.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보호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속행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네.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아 진짜 실행에 네. 옮기려고. 살인 청보를 네. 실제로. 청보를 400만 원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극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네.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예.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냥 아휴 저...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네,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피해자라.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 이 사건을 위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는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시네.